I
Thank you.
이렇게 옆면을 다 동그랗게 만들어준 거예요. 바뀌었던 부분을. 이러면 이제 다음에 또 위 아랫면 다듬기 작업을 또 하러 들어가야 됩니다.
조금 더 고운 걸로 위 아니면 또 다시 면을 또 잡아줘요. 되면 처음에 거칠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. 손으로 만져봐도 되게 지금 상태에서만으로도 면이 되게 매끈매끈거려요.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옆면은 잘 안 됐으니까 옆면을 이제 다시 한번 갈아주는 걸 해야 돼요. 처음에 이를 4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다른 데에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그냥 나가요. 지금 네. 이 상태도 그냥 만져보면 처음 거랑 비교했을 때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매끈매끈 거리거든요. 오. 아까 저기에서 그냥 아무 나무 갖다가 재단해서 지금 맞는 게 지금 이 상태예요. 처음에서 하우스에서 갖다가 했던 게 지금 이 상태거든요. 이 상태랑 이거가 조금 더 거친 건데.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막 엄청 부드러워져요. 그래서 다 만들고 나면 여기다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보통 다른 게 1차 작업만 한 거는 10분 이내로 다 스며드는데 이거는 30분 1시간이 가도 그대로 물방울이 그대로 있어요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서서히 스며들죠. 그래서 이제 단단을 찍으면 칠한 거랑 안 칠한 거랑 이제 색이 확 칠을 하면 이제 색이 확 살아나게 됩니다.
Thank you.